앞에서 13살 어린이 시절부터 영화를 보느라 잠을 안 잤다던 그 봉준호 감독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자, 과연 이분의 13살은 어땠을까요?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퐁당 초대석, 어렸을 때부터 그저 한복이 좋아서 몰래 한복을 입어보던 걸로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고유의 옷, 우리의 옷, 한복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박순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요. 나도 반갑지. 네, 저희 퐁당퐁당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 퐁당퐁당 이름도 참 예쁜데요. 초대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3이 되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어, 63이에요 올해 선생님. 근데 너무 고우세요. 오늘 아주 일찍 저희 스태프들이 나오기도 전부터 8시부터 이미 스튜디오에 먼저 도착을 해 주셨고요. 심지어 떡을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네, 해서 쑥떡, 쑥버무리라 그러죠. 너무 맛있던데요. 네. 네, 그래서 뉴스공장 팀들과 함께 나눠서 이렇게 배를 채우고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복을 또 곱게 차려 입어 주셨어요. 너무 너무 고우세요. 예, 고맙고요. 네. 저도 사실은 우리 저렇게 이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김규리 배우가 꿀물도 다 주고 또 비스켓도 맛있게 언니가 둘째 언니가 구워다 줘가지고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꿀물을 잘 안 마시는데 예, 두 잔을 그냥 영겁어 예, 맛있게 예,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좀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에 예능에서 지금 맹활약 중이세요. 선생님이 TV에 이렇게 사실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하는 말도 네. 그냥 우리 고객님들이 즐겁게 웃고 굉장히 재밌다고 하거든요. 네. 나는 그냥 가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하는 말 느낀 대로 하는데 네. 그게 늘 평소에 네. 좋다고 느끼더니 이제 작가님이 한 7, 8년 전부터 꼭 선생님을 본인이 하는 프로그램에 좀 꼭 초대를 모시고 네. 싶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 네. 그냥 흘려보내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네. 예, 나의 이제 그런 그 감성을 간파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은 그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사실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안을 되게 많은데. 1년, 예, 맞아요. 근데 이제 1년에 알게 모르게 한 3, 40번은 짧게 길게 늘 했지만 네. 이제 내가 박순려 한복 그리고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거를 약간 리얼리티처럼 예능으로 풀어서 하는 거는 네. 예,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마 그렇게들 느끼시지 평소에도 양 명절이면은 네. 방송을 아마 거의 한 20, 30번씩 늘 짧고 막 많이 했던 네. 예, 그런 네, 상태였어요.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선생님의 그 일상을 맞아요. 엿볼 수가 있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해 주세요. 사실은 다는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선생님 다 보여주진 마세요. 네, 왜냐하면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내가. 아, 그건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예쁘게 이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메이크업하고 또 와서 방송에서 1시간 20분 기다려서 그러지 예 정말 분주하거든요. 하루의 삶이. 네.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한복을 지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 또 쉴 때는 또 쉬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분들을 그렇게 많이 챙겨주시는 근데 그냥 그 허투루 챙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온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네. 분이어서 아마도 정말 매일매일이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한복이요. 한복이 왜 좋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세 살의 습관이 80까지 간다. 네. 지금의 젊은이들은 세 살 습관이 100까지 갈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어린 시절 철들면서 배고프지만 늘 어머니께서 한복을 입고
친인척 결혼에 참석하는 모습. 네.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한복을 하게 만든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좋았고 사실은 아주 어릴 때 꿈을 꾼 게 나는 한복을 만들어서 진짜 좋은 건물에 이렇게 꼭 깊이라 그러나요? 예쁘게 입혀보고 싶은 꿈. 그 어릴 때 10대 꾼 꿈을 49에 이룬 거였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의 네. 그 건물, 그렇죠. 그 매장의 앞에 그 한복이 곱게 네. 이렇게 좀 더 네. 세련되게 코디를 하고 싶지만 나는 사람이 입은 것 같은 모습이 걸쳐져 있는 거. 그거를 항상 어릴 때 꿈꿨어요. 네, 그렇군요. 한복을 그러면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사실은 한복을 시작하려고 한 거는 10대 때부터 늘 한복을 배워야지 배워야지 했는데 네. 동생들이 중 1, 2, 3 이렇게 연연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직 공장을 다녀서 거기서 탄 월급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동생들 학비를 주고 그래서 시작을 늦게 하게 됐죠. 가야 한 18, 20 이럴 때부터 한복을 이제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하다가 한 24세 제 스승집 이리자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한복. 한복이 특히 매력적인 오신 이유가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도 네. 굉장히 배가 고픈데 명절에도 옷을 안 사준다고 다리 뻗고 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인데 네. 몇 살 때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8살, 10살 그럴 때 그러는데도 그중에서 한복을 한 이유는 네. 어머니께서 늘 우리 옷이고 없어지지 않는 옷이니 꼭 한복을 했으면 좋겠다. 의식주는 왜 의식주니? 가장 식보다 의가 앞이라는 건 옷을 입은 거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우리나라 옷 한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복을 더 어릴 때부터 관심 갖게 보게 되고 그 한복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의 그 영향이 크셨네요. 무던히 좋아하셨어요. 네, 무던히 우리 옷을. 또 한복의 매력적인 그 장점이 사실은 한복은 우리나라 네. 옷이라는 것이 첫째 자랑스러운 옷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옷이다. 우리의 그렇죠. 옷이다. 우리의 우리가 것이다.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그리고 각 나라 민속옷이 있지만 네. 굉장히 너그럽고 정말 아우르는 옷 빛깔이 또 얼마나 눈부시고 고와요. 그죠? 네. 오늘 이 색을 봤는데 내일 다른 색을 보면 삶이 지루하지 않은 지루할 틈이 없는 실증나지 않는 옷.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옷을 무던히도 사랑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뭐 네. 해외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자주 한복을 입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아름답다고 하고. 맞아요. 몇 년 전에 내가 네. 영국에 가서 패션쇼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기립박수를 할 만큼 한복을 너무 좋아해 주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전통 우리의 전통 그 의복 그 스타일을 좀 고수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한복이 가진 장점이 네. 우리 전통 물론 예전에 조선 전기의 출토복처럼 그렇게 섬세하고 정말 과학적이거든요. 그렇게는 못 만들지만 네. 현실에 맞게 저는 좀 실용성이기도 하고 좀 딱 맞는 드레스처럼 핏 아주 그냥 네. 꽉 맞게는 안 하지만 네. 그러나 가장 한복이 가진 장점은 우리 옷이니 우리 선조들께서 입었던 형태를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고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딸 셋 지방 근무 아빠님께서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한복 아까워서 설날에 아이들과 같이 입어요. 한복은 아유, 훌륭하네요. 네, 한복은 넉넉해서 결혼하고 15kg가 쪘는데도 잘 맞아요. 와, 훌륭하시네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네.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문화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그 저도 그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그렇게 한복을 다 입었어요. 심지어 그 버선까지 신고 고무신까지 신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서 제 기억에는 불편하다, 춥다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버선이 꽉 끼게 예전 추웠구나. 옛 스타일로 신어서 꼭 맞게 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이 너무 꽉
끼어서 힘들었던 그 아기 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은 들었을지 몰라도 참 이뻤겠다라는 짐작이 딱 스치는데 그냥. 그런데 네. 그때 어렸을 때 네. 매년 두 번씩 적어도 두 번, 1년에 두 번씩은 한복을 입혀 한복을 입어보니까 지금도 한복을 입는 게 어렵지 않고 한복이 아름다운 거를 아는 거죠. 그거 보세요. 어릴 때 한복을. 교육. 입어봐야 네. 그 사람이 성인이 돼도 좋은 한복을 주문하러 올 정도로 그것도 학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2989님께서 어이쿠 선생님 63이 아니라 13 같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또 과장법이 있나. 이런 과장법이 있나. 용가리 통표님께서 슬리언니 반가워요. 어쩐지 저는 동네 친척 언니처럼 느껴지는데요. 저 어릴 때 친척 엄마가 한복집에서 삭바느질 하셨는데 집안 잔치가 있을 적마다 한복을 입혀주셔서 그런지 요즘도 즐겨 입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 아쉬운 게 학교 교육에서 한복이 전 다 배제돼 있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네. 예, 우리 것은 사랑하라 하면서 정말 그 학교 교육에서는 한복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이 현실이 우리 한복을 잊혀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옷걸음을 항상 멜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늘 고민을 하다가 메곤 하는데 네. 박슬려 선생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어볼 텐데요. 아니 이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네. 내가 잘 영어를 잘 모르니까 네, 애우지는 못하지만. 네, 박진영 씨의 스윙 베이비를 신청해 주셨어요. 상당히 신나는 노래라서 내가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이 노래를 신청을 해 주셨나요? 우리 이제 아들하고 운전하면서 옆에 타고 가다 보면 이런 노래래 신나는 노래를 내가 좋아해갖고 아들이 들려주면 와 이거 멋있다. 아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난 이런 노래 좋아해요.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우리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곡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함께 듣겠습니다. 네, 박슬려 선생님의 신청곡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신이 나는데요? 신나요. 잠이 확 깨죠.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박진영 씨에게 꼭 한복을 지어서 입혀보고 싶으시다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복은 왜 그냥 모델 아이돌 같은 모델들만 입어야 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진영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진 않았으나 본인 관리가 아주 철저한 철저하시죠. 부분 거기다가 어떤 옷도 소화할 것 같은 멋진 갑자기 비닐 바지가 생각이 확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이 부르는 노래에 맞게 의복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입는 모습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한복을 좀 조선시대 선비처럼 알록달록하지 않게 한번 입혀보면 정말 그것도 시스루하게 비치도록 물론 속바지 바지는 이제 비치지 않으면서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 멋스러운 한복을 한번 입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박진영 씨 혹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직원들이 많으니까 전해주기도 하겠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꼭 박진영 씨에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그 작업실에 가보면 전 세계에 그 유명하신 분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어준 옷을 입고선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정말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죠? 다 애울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쉽게 생각나는 게 그 미카라든가 미카는 이제 이름 부르기 쉬워서 잘 애우는 것 같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어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어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왔다 간 지가 15년 넘었고요. 어셔가 한 1, 2년 됐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데 사실 내가 영어를 모르다 보니 잘 못 외우게 되더라고요. 정치인들도 꽤 많고 한국에 내한하는 스타분들은 선생님과 의뢰이. 근데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 한복을 입혔고 너무 그 핑크색 한복을 입고 감동받아서 우리 샵을 방문해 줬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또 영어는 모르지만 감사 편지를 본인이 쓴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액자 속에 넣을 정도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브루트니 스피어스를 많이 말하는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 손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꼭 선생님의 옷을 지어서 입는
뭔가 절차는 아니고 그런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 문화를 접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중에서 옷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뭐 하버드대 대학원생들도 코넬대학 학생들도 오면 우리 옷 입고 찍어 가고 싶어 하고 곱고 네. 또 네, 너무 멋있고 입었을 때 더 예쁜 옷이 우리 옷이래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사극을 찍으면 그 아무래도 한복을 계속 입잖아요. 맞아요. 한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도. 왜냐하면 입고 벗는 게 좀 번거로워서 한번 입게 되면 그냥 계속 입게 돼요. 근데 촬영할 때도 촬영하지 않을 때도.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죠. 네, 너무 한복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한복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배부터 막 너무 자유로워서 몸이 맞아요. 그게 뭔가 어찌 보면 네. 건강한 옷이기도 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 옷도 이제 제가 남장을 해서 남자 옷도 입었거든요. 남장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여자가 입는 한복과 남자가 입는 한복을 다 입어봤어요. 근데 둘 다 너무 편했던 그런 그래서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불편하다라는 그 생각은 좀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복이 서양 옷처럼 뭐 티처럼 쭉쭉 늘어나는 옷처럼 편하다는 것보다는 사실이 어느 나라든지 일본의 기모노나 뭐 중국의 치파오나 뭐 그 아오자의 베트남 이런 우리 이웃나라 옷들도 민속옷은 입었을 때 그렇게 편치 않아요. 그중에서 어찌 보면 식사를 해도 별로 네. 뭐 쪼여야 될 이유 없고 네, 맞아요. 예, 이제 겹겹이 입는 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너무 그 10배의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예, 특징적이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예, 멋진 옷 그것이 네. 우리 한복에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진 홈런님께서 선생님 어떤 한복이 좋은 한복인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한복이보다는 때와 장소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너무 얇은 옷을 입으면 최고이겠죠. 아, 네. 그리고 그 때가 언젠지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을 보러 가는 산으로 갈 때 알록달록한 빨강 초록 이런 거는 조금만 피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에 맞는 옷, 장소에 맞는 옷, 네. 그리고 입는 분이 키가 너무 작으만 하시면 너무 원색으로 콤비를 만들면 더 작아 보이니까 그런 거 좀 조금 주의해 주신다거나 네. 예 나한테 맞는 옷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 윤아 양이 입은 옷을 그 청바지를 보고 내가 청바지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듯이 예를 들어 배우가 입은 옷을 똑같이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그거보다는 나한테 맞는 옷. 아 나한테 네. 맞는 옷. 따라 입는 옷보다는 네. 획일적인 옷보다는 개성에 맞는 옷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어머님들 어떤 한복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나에게 잘 어울리는 한복을 찾는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요즘에는요 네. 자녀들 결혼할 때 결혼식에 맞는 한복을 첫째 하면 좋겠다는 거. 법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푸른 계열, 친정어머니가 붉은 계열 하는 거는 법은 아닌데 네.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해석을 나름 하고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는 결혼식에 한 번 입고 많은 옷이 아니고 이제 결혼할 때 한 50대, 60대에 결혼을 아이들 결혼을 시키잖아요. 네. 자손들. 그러면 그때 한 옷을 한 50년, 60년 소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떠날 때 가는 뭐 아침부터 이 말씀을 했을 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수위로 입기 위해서 옷을 좀 더 제대로 지으러 오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어르신들 중에 한복이 제일 편하더라. 그리고 나는 나의 한복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래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냥 주변에서 건강할 많이 봤어요. 때 막 입는 거죠. 네. 입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옛날에 한복이 그게 유래예요. 왜 수의 이러면 젊은이들이 들어온 죽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언젠가는 갈 거고 소장을 하고 늘 건강하실 때 많이 입다가 좀 낡아도 깨끗이 드라이클리닝해서 그걸로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가는 옷들이 지금 요즘에 대세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 앙팡, 앙빵님께서 앱으로 듣다가 오늘 어떤 한복 입으셨는지 궁금해서 유튜브 잠시 보고 왔는데요. 아유. 색감이 와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입은 옷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사실 이거는 네. 지금 2월이잖아요. 네. 2월이면 사실 평소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요즘은 눈은 안 오지만 날은 북해도 겨울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아, 네. 양단이라는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치마도 저고리도 양단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오늘 비도 오고 네. 따뜻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양단이고 머리할 시간이 사실 없어서 네. 예, 이렇게 조바위를 딱 쓰고 나왔는데 네.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아 그러면은 네. 따뜻해 보이는 그 소재감과 시원해 보이는 소재감이 그렇죠. 다 다른 거죠. 그럼요. 계절에 맞는 옷. 그렇잖아요. 계절에 맞는 옷. 비싼 밍크를 여름에 입었을 때 아무리 좋은 옷도 더워 보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양단 아니면 공단 아니면 명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고요. 네. 여름 옷은 못이나 뭐 예를 들어 항라나 삼베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네, 선생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쉽네요. 아 선생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주 퐁당퐁당 시청자 여러분하고 네. 짧게나마 뵙게 돼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또 모시고 싶네요.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